친구들, 유라예요. 오늘은 짜잔! 다양한 동물들과 재미있는 놀이기구가 있는 시크릿타운 빙글빙글 동물원에 놀러가 볼 거예요. 출발해 볼까요? 지금부터 유라와 놀자. 오늘은 동물원 가는 날. 신난다. 어? 샤샤야, 어서와. 안녕하세요. 또 왔구나. 네, 오늘도 동물들 보러 왔어요. 랄랄랄라. 안녕하세요. 이거 타면 동물원 안쪽으로 들어가나요? 네, 어서 오세요. 얼른 타고서 안전벨트를 하세요. 네, 출발합니다. 꽉 잡으세요. 오, 드디어 동물들 보러 간다. 드디어 빙글빙글 동물원에 도착했다. 우와, 여기 맛있는 것도 엄청 많은데. 아,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아이스크림부터 하나 사 먹어야겠어. 아이스크림. 우와, 솜사탕이잖아. 하트 모양도 있고 동그라미 모양도 있고 꽃 모양도 있네. 내가 제일 좋아하는 하트 모양 솜사탕도 먹어야지. 신나. 냠냠냠냠 냠냠냠냠. 맛있게 먹었다. 우와, 회전근에다. 역시 놀이동산에 오면 회전근에 한번 타줘야지. 회전근에 출발합니다. 준비 출발. 우. 더 세게 더 세게. 완전 어지러워. 반대로도 돌려주세요. 반대로 돌아갑니다. 오. 우와, 엄청 시원해. 이렇게 놀이기구 타니까 기분 진짜 좋다. 지금부터 빙글빙글 동물원의 장기자랑을 시작합니다. 장기자랑에서 1등을 하신 분에게는 1년 빙글빙글 동물원의 자유이용권을 드립니다. 뭐라고? 자유이용권? 이거 꼭 해야 돼. 내가 이럴 줄 알고 짜잔! 바이올린을 준비해왔지. 먼저 첫 번째 무대는 샤샤의 무대입니다. 등장해 주세요. 슝! 어? 우와, 이거 진짜 신기한데요? 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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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제가 오늘 준비한 무대는요, 아주아주 멋진 바이올린 연주를 들려드릴게요. 딴따라따라단 따라따란 딴따란. 무대 사고가 있었습니다. 잠시. 딩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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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라. 오, 박수. 참가 인원이 한 명밖에 없는 관계로 이번 빙글빙글 동물원의 1년 자유용권은 샤샤양에게 돌아왔습니다. 신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날이에요. 후. 야호! 앞으로 동물원에 진짜 자주 놀러 올 수 있겠는걸? 그럼 이제 동물들을 만나러 가볼까? 출발! 동물들을 보러 가려면 리프트를 타야 된다고. 리프트를 만들려면 기둥을 꽂고 동물원으로 출발합니다. 출발! 꽉 잡으세요. 와, 신난다. 리프트도 엄청 신나. 돌아야 되는데 샤샤가 너무 무거워. 한 바퀴만 더 돌면 됩니다. 슈. 와, 저기 밑에 동물들이 보인다. 여기인가 봐. 이제 다 왔습니다. 슈. 우와, 저거 봐, 기린이랑 얼룩말도 있어. 어? 원숭이가 있네. 원숭아, 거기에서 뭐해? 키우 키우 키우. 배가 고프다고?
원숭이가 좋아하는 바나나를 줘야겠다. 짜잔! 바나나 가지고 왔어. 원숭아, 일로 내려와봐. 슝! 오! 우와, 진짜 멋있다. 원숭아, 한 번만 더 보여줘봐. 큐, 큐, 큐! 재빨리 내려오면 바나나를 한 개씩 줄게. 큐! 오! 큐, 큐, 큐! 여기 한입 냠냠냠냠냠. 큐, 큐, 큐! 어? 저건 뭐지? 우와, 펭귄이잖아? 나 펭귄 진짜 오랜만에 본다. 우와, 펭귄이 물고기를 먹고 있네. 펭귄아, 맛있니? 귀여워. 저쪽으로 한번 가볼까? 어? 이건 뭐지? 우와, 사자다. 우와, 사자 얼굴에 난 갈퀴를 봐. 너무너무 멋있어. 안녕, 사자야. 반가워. 오, 배가 고프다고? 사자에게 닭다리를 줘야겠다. 이거 먹어. 냠냠냠냠냠. 엄청 잘 먹는데? 아, 기린이잖아. 기린한테는 뭘 줘야 될까? 아, 당근이 있었지? 냠냠냠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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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당근이 하나밖에 없어서 나눠 먹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내가 먹던 팝콘이라도 줘야겠다. 얘들아, 이거 먹어. 이건 무슨 맛이지? 처음 먹어보는 맛인데. 나도 한번 먹어볼래. 냠냠냠냠냠. 그건 팝콘이라는 거야. 엄청 맛있다. 냠냠냠. 내가 좀 간식들을 동물들이 잘 먹으니까 기분이 너무너무 좋은데. 아, 힘들어. 나도 이제 조금 앉아서 쉬어야겠다. 여기서 좀 쉬고 있어야지. 아, 동물은 너무 오래 돌아다녔더니 다리도 아프고 어깨도 너무 아파.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길이 살려. 무슨 일이야? 나도 갑자기 배가 조금 아픈 것 같은데. 얘들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배가 너무 아파 우리. 왜 그러지? 안 되겠다. 내가 얼른 가서 119를 불러올게. 삐뽀 삐뽀. 환자를 소송하러 왔습니다. 삐뽀 삐뽀. 여기 기린이랑 얼룩말이 갑자기 쓰러졌어. 기린이랑 얼룩말이 갑자기 쓰러졌다고? 무슨 일이지? 걱정하지 마. 내가 한번 진찰해 볼게. 어? 이게 무슨 소리지? 배에서 꾸르륵거리는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샤샤, 혹시 얼룩말이랑 기린이 뭘 먹었는지를 아니? 내가 사실은 말이야, 당근이랑 내가 먹던 팝콘을 남겨줬어. 팝콘을 줬다고? 응, 팝콘은 아주아주 잘 먹었다고. 기린이랑 얼룩말은 초식동물이어서 팝콘을 먹으면 안 돼. 정말? 몰랐어, 나는. 초식동물들은 풀이나 나뭇잎을 먹고 산다고. 그래서 배탈이 났던 거구나. 어떡하지, 그러면? 걱정하지 마. 내가 주사를 놔줄게. 조금만 아파도 참아. 오? 오? 금방 빨리 나았으면 좋겠다. 미안해, 기린아 얼룩말아. 내가 몰라가지고 그만. 냠냠냠냠. 괜찮아, 샤샤. 우리도 몰랐는걸. 이제 조금 괜찮아지는 것 같아. 약효가 정말 좋은데? 정말 미안해, 얘들아. 내가 1년 이용권 받았으니까 앞으로 신선한 나뭇잎만 많이 많이 가지고 올게. 그래주면 우리야 고맙지. 그래, 앞으로도 잘 부탁해. 그래도 기린이랑 얼룩말이랑 모두 다 나와서 정말 정말 다행이에요. 샤샤, 그래도 오늘 놀이기구도 타고 동물들도 정말 많이 보고 재미있었지? 그럼 친구들도 다음 시간에 유라와 또 만나요.